영화 속 단백질 블록이 실존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불이 났게 출동해봤습니다. 왜요? 진짜 있대요. 근데 식량 있죠? 그거 먹었다는 분이 계세요. 아, 그 식량 참 구하기 힘든 식량인데요. 네. 예, 이건데요. 어, 있어요? 딱 하나 남은. 저희 안에서 이 인기를 입증하는 사공열차 단백질 블록.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사가셨고 네. 이미 전량 소진돼서 딱 하나. 예, 단 하나 남았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못 먹은 그 단백질 블록을 제가 그럼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인류의 마지막 단백질 블록 이제 제 뱃속에 있어요. 느낌 아니까. 쾌속질주의 주역 송강호, 자랑스러운 한국 배우 고화성. 한국 배우는 단둘이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네, 저는 아예 말을 안 했습니다. 요건 몰랐죠? 화제의 키워드 세 번째, 중국인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 한국인이었다는 사실. 아~ 한밤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 친구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국열차에서 횃불을 들고 뛴 소년 박성택입니다. 설국열차 속 제3의 한국인 배우. 저 지금 한밤에 TVN에 나왔는데 네. 기분이 어때요? 긴장돼요. 긴장돼요? 네. 방송 출연이 처음이래요. 네. 어, 그럼 봉준호 감독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성택이는? 모르고 있었어요. 뭐 차차 알아가면 되죠. 봉준호 감독님이 오디션 볼 때 성택군한테 뭐 물어봤어요? 볼펜을 들고 있는데 뺏어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뺏었어요. 조심스럽게. 찍으면서 재밌는 일은 뭐 없었어요? 고화성 누나랑 벼룩시장 가서 물건도 구경하고 소지품도 샀어요. 친절했어요. 봉 감독님, 성택군이 할 말 있대요. 다음에는 대사 있는 걸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주하는 흥행 열기, 천막막을 탑승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를 한밤이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냉면 아리 스타? 날라차기 스타? 얼굴 제일 작은 스타? 찍힌 방이에요? 무더위엔 뭐니뭐니 해도 역시 냉면이 최고! 아우,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그런데 여기 냉면과 아주 지독한 사랑에 빠진 스타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냉면. 자칭 냉면 중독자 가수 존박!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어리바리한 것 같으면서도 순수한 매력으로 단숨에 예능 고객층이 된 존박 씨. 이제 냉면을 좋아하는 그의 식성까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냉면을 잔뜩 먹었더니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존박 씨의 모발리는 냉면 사랑으로 결국 이런 패러디 사진까지 탄생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의 단골 냉면집은 어딜까요? 한 냉면집에서 존박 씨를 봤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한밤 대단한데요. 네. 저 연습실에 계세요. 어? 가수 존박 씨가 한 번씩 네.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네, 가끔 오십니다. 아, 가끔 오세요? 네. 오늘 오실라나? 글쎄요, 잘. 야, 진짜 기다리면서 냉면 먹고 싶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진짜? 무슨 일이세요? 만나기로 했는데 식사하러 왔죠. 소문이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 근처에 있으면 꼭 오죠. 냉면 빨리 먹으러 들어가시죠. 자, 정말 씨 냉면 사랑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저는 음악보다 냉면이 더 좋아. 어떻게 이렇게 냉면을 좋아하게 됐어요?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육수를 탁 들이마실 때 그 속이 확 그해 여름. 뭐 이런 게 다 일주일에 네 번은 먹는 거. 일주일에 불안하고 다리 떨기 시작하고 금단조절 시작하고 근데 네. 냉면 안 시켜요? 우리 지금 네. 시켜놓고 우리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막 손 떨려요 지금 냉면아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냉면이 나왔습니다. 존박 씨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의 이 평양식 냉면만을 고집한다는데요. 저는 그냥 이걸 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고 오늘 저녁으로 냉면을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네요. 자, 무슨 네.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고수의 냉면 먹방! 그냥 한번 즐겨보시죠. 아우, 저 소리! 아우, 맛있다. 자, 심심하지만 중독성 있는 평양냉면의 치명적 매력! 이제 존박 씨와 좀 닮았죠? 저 이렇게 행복한 촬영 정말 오랜만에 냉면 속을 직접 네. 즉석에서 담백한 너의 맛 냉면. 와! 네, CF 들어온다. 냉면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자, 야구장에서 포착된 의문의 사진,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색 시구 퍼포먼스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시구에 관중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